빠뿌리 24 빠뿌리 24 24시간 동안 생방송하기 24시간 풀로 생방송을 하는 건 아니고요. 아 그거 불가능합니다. 마이리틀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딱 정해진 시간마다 생방송을 진행을 하고 그 친구들을 편집해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야 쉽지 않겠는데. 사상 초유의 도전 아닙니까 이거? 2시간씩 총 4번의 방송을 하게 됩니다. 여기서 후원을 적게 받으신 분은 벌칙을 받게 될 겁니다. 내 방송 왜 잘 안 터지는데. 후원해주시는 모든 금액은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생방송 녹화본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다 보니까 화질이 평소보다 조금 안 좋아질 수 있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. 24시간 라이브 렛츠 뿌리.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아 일단은 11시가 돼서 부랴부랴 방송을 켰는데 어차피 공복이기 때문에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국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어떤가요? 전 본인이 먹고 싶은 거 아니에요? 아 전 괜찮아요 여러분들. 전 김치전 파전 인정 장보러 갑시다. 이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. 비가 더 많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보러 갑시다. 아 어서오세요.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보여드릴 컨텐츠는 먹방입니다. 먹방. 오늘 밥을 안 먹어서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하겠어요. 제가 일단 시킨 거는요 김치찌개와 갈비 만두 정식입니다. 먹어보고 저희 어머니의 맛에 기준해서 한번 평가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? 설탕 좀 많이 넣었다. 저희 어머니의 음식은 돼지고기 맛있다. 아리아리하다. 약간 시큼하고 달달한 맛. 시달맛. 와 지금 비가 약간 잘못 나온 것 같아. 우리 들어가서 배탈 시켜 먹자고. 자, 여러분들 저 국밥 할 수 있어요. 김치. 김치 집에 없네요. 집에서 엄마가 보내준다 했는데 사실 엄마가 김치가 내 입에 불러. 조개, 오징어, 새우 합쳐서 5,000원. 오, 셀프 계산대구나 요즘은. 어, 지금 근데 이거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? 지금 시간이 12시 거의 5분 전입니다. 아 그래요? 네. 어휴 뭐 1시에 방송 끝났는데. 근데 전 금방 만들잖아. 금방 만들죠? 네. 뚝딱이에 20분도 안 걸려요. 자 일단 집에 왔으니까 저희가 시간을 지체할 거 없이 요리부터 바로 합시다. 예 괜찮네. 제가 한번 도와드릴까요? 오 지금 빨라 오 댓글에서 지금 웃기다고 댓글에서. 왜 이게 웃기? 아 웃기려고. 야 선생님. 예? 아이 귀엽잖아. 남의 도구를 망치면 어떡해. 맛을 보시면 화가 풀릴 거예요. 잠깐. 다 흘리고. 아니. 경우에 따라서는 김치를 좀 더 잘게 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뭐 시간 관계상도 그렇고 그냥 넣겠습니다. 너무 큰데요 김치가? 김치 저인데 너무. 오 맛있겠다. 아 이 정도면 약간 자박자박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. 내가 지금 잘못 보는 건가? 이게 내 손가락이지? 어머나. 힛볼맨께서 본인이 한번 뒤집는 거 보여주시겠다고. 오! 와! 2시간 걸려서 김치는 한 잔 붙였습니다. ASMR 한번 해보실 겁니까? 아, 좋지. 여러분들의 식욕을 훨씬 더 돋구어줄 아까 먹었던 돼지고기 리얼 사운드 가겠습니다. 야들야들해. 다시 비려. 안에 다 익었어. 다 익었어. 고기도 아주 깔끔하게 익었습니다. 어 크게 먹네. 어우 어유. 진짜 인정하기 싫은데 맛있다. 아 맛있겠다. 오. 어? 오 마이 갓. 어. 만두 간다. 갈비 만두가 아니네. 1분 할 수 있어. 두 장 더 할 수 있어. 다급. 간장을 밀려 묻혀놓고. 가자. 야. 해물파전. 뜨겁다. 생각보다 시청자가 되게 많더라고. 시청자가 가만히 가도 많은데 그럴 리가 없는데 나도 알았어. 150시청자수로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
천안으로 가려고 합니다. 오늘 생방송을 피드백 해주실 스트리머분을 좀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. 아, 왜 이렇게 긴장은? 이번 대결 물러설 수 없어요. 강호이한테 진다? 참을 수 없어. 그러니까? 드디어 만난다. 와나나. 와나나 언니? 안녕하세요. 어떻게 들어오셨나요? 안녕하세요. 레전드 코믹스에서 바나나 톤을 그리며 이 트위치에서 생방송인 와나나라고. 와. 저기 슈퍼맨님과 함께 슈퍼맨님이 운전해 주셔가지고 한분 만나러 왔습니다. 생방송의 신 기동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엄청 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돼 좀 한숨 네. 배워보려고. 아 그래요 좋습니다. 와 이게 스튜디오. 네네네. 평소에 제가 이 저기 방광이 되게 작아요. 그 쉬마를 올 때가 너무 많아서 네. 아예 여기 스튜디오를 개조를 해서 바로 화장실 쓸 수 있게. 와 클라스. 최소화 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. 그리고 이제 가끔씩 여기서 먹방 하잖아요. 네. 또 음식물 냄새가 여기 또 여기 방음 부스 이런 데 배긴단 말이에요. 네. 그래서 또 환기 시키려고 여기 베란다. 이거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. 제가 제일 궁금한 게 네. 소재 선정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. 무엇을 해야 재미가 있는가? 자기가 잘하는 거를 가장 중점으로 두면 돼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진행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낫겠다 해서 주인공은 유저고 내가 진행을 한다. 최근에 이게 또 진행하시는 거 왜 네. 컨텐츠 뭐 만들려고 먹방 ASMR 저 안 되는 거 같아요. 좀 많이 힘들어요. 원하는님 그럼 시청자 규모가 그게 엄청 나시겠죠? 근데 방송에 있어서 시청자 수의 결정을 하잖아요. 우와 시청자 수가 방송의 전부는 아니거든요. 역시 멘토. 그래서 몇 명 보신다고요? 아 뭐 만드셨던 영상 하셨던 방송 영상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제가 확인해보도록 제가 할게요. 먹방을 오늘 약간 컨텐츠로 시작했습니다. 딱빡빡 딱딱딱 마이크. 아 지금 막 딱딱딱 이렇게 시작 인트로를 주셨잖아요. 네네. 이런 거 좋지 않아요? 자신 없어 보여요. 밥 먹을 때도 네. 빠빠빠빠빠 한번 해보세요. 자리 앉으면서 네. 아 네 한번 네. 시작해볼게요. 빠빠빠빠빠빠빠빠 확실히 아 어떤 차이인지 알 것 같아요. 네네. 아 이런 거 좋지 않아요. 네 지금 방송 화면 본다고 한 컷에서 너무 오랫동안 한 자세로 있었잖아요. 지루함을 줄 수 있어요. 아 네 하더라도 자세가 중요해요. 네 아 이렇게 이런 느낌. 아 이런 거 뭐 나중에 한번 활용해 보시고.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생방송은 이거 세 가지만 지키면 된다. 탑3. 첫 번째 약속. 시간 약속도 중요하고 뭐 하겠다고 해놓고 안 하면 안 되고 준다고 해놓고 안 주면 안 돼요. 세 번째를 유독 네. 강조를 뭐 준다고 하면 줘야 돼요. 두 번째는 뭐냐면 성실함이 진짜 중요해요. 성실함. 훈다님은 지금까지는 한 번도 뭐 지각을 한다든지 많이 했죠. 그러니까 ASMR 안 되잖아요. 설탕 좀 많이 넣었다. 아, 저희 어머니 해주신 건 얼큰. 혹시 어떤 문제라도.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가는 배우예요. 우리 몸짓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주는 연기와 영감이에요. 먹방은 네네. 중요한 게 먹는 데도 썸이 필요하다 이 말이거든요. 아 예예. 자, 지금 준비된 건 햇반과 물입니다. 여기에 제가 이제 약간 그 김치찌개를 빙의시킬 거고요. 여기가 맹물인데. 아, 이게 이입을 하면은 이게 뭐 김치찌개든 뭐 설렁탕이든 뭐든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국물 한번 먹을게요. 예예. 예. 찬물이지만 뜨거운 것처럼. 네네.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생방송의 신 우리 임다님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외모가 되게 중요합니다. 아니 내가 봤을 때 그 표면만 못 보거든요. 안 씻은 모습이라든지 아니, 약간 시청자를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. 그쵸. 제 외모 네. 약간 요 패션까지 합쳐서 요건 지금 빨래를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고 선물 받은 건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네. 여성 팬들이 너무 네. 많더라고. 여성분들한테 이런 어필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? 아 가장 중요한 건 외모라고 생각. 멤버 중 다른 분은 강우이도 나름의 멘토분 임다님 기정이 우리 말 놓기로 했거든. 아 예. 네. 이 정아 방송 잘 보고 있어. 요 저렇게 하시나? 아니 이 임자랑 네. 임자도 나 알아.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용모 단정. 짝짝.
정박하! 개판이라고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제가 장애가 있어요. 오케이. 고한 결과를 말씀해드리겠습니다.